들어오시군.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좀 많이 자가지고 얼굴이 아직 부어 있어요. 목요일 밤에 왜 자꾸 찾아오는 건 스프냐고요? 아닙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자꾸 목요일이 되네요. 밥 먹었어요. 어떤 덮밥 먹었는데 무슨 삼겹살 덮밥이었나 뭐 그런 거 먹었어요. 코가 부어있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뷰앱을 뭔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번 뷰앱과 오늘 뷰앱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있었지? 시상식 했고 또 시고르 경량식 나왔고. 일본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요? 저는 이거 끝나고 안무 레슨이 잡혀 있어요. 이제 시작이랄까요? 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적게 자면은 얼굴 컨디션이 되게 괜찮고, 너무 많이 자면은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눈도 쌍꺼풀이 엄청 이렇게 짙어지고, 좀더 땡글땡글해진다 해야 되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다시 창문을 열고 자거든요.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창문 열고 이불 덮고 자면 그것만큼 행복이 없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나 평소에도 열이 많긴 한데, 저는 잘때딱 누우면 제 열이 몸에서 막 너무 올라와서, 열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저는 발이 꼭 시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때는 너무 그게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저는. 살짝 아니요, 정도? 머리 묶었니? 저 이제 묶을 머리가 없습니다. 묶을 수 없습니다, 이제. 머리 자르고 첫 개인 브이앱이네요. 그런가요? 머리 자르고 처음인가요? 그렇다면 꽤 오래됐네요. 요즘 재밌었던 썰? 재밌었던 썰? 그거 멤버들이 말했나? 저희가 이제 그날 위버스콘 하고
숙소 도착해서 이제 막 먹을 거막 시켰어요. 그러고 이제 야, 우리 어디 나가지는 못하니까 숙소에서 다 같이 카운트다운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막 먹을 거 시키고 이제 막 씻을 그때 한 11시 40분쯤 됐는데 이제 막 씻으면 뭐 씻고 막뭐 정리하면 뭐 정리하고 하는데 제가 방에서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 뭐지? 하고 나가가지고 왜저 빼고 저 빼고 왜저안 불러요? 이랬는데 연준이 형이랑 태연이만 나와 있고 야 우리도 못 봤어 우리도 방금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카운트다운은 하지 못했다. 거실에 나왔을 땐 12시 1분이었다. 진짜 예전에는 막 멤버들이랑 그 코로나 이게 터지기 전에는 막 코엑스 가고 항상 그 종치는 거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얼큰 후야 어우 꼬마야. 아, 또제 시골을 겨냥식 양구편이 다 나왔죠? 아, 진짜 전그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그, 아, 진짜. 한번더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그막 기획안 막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사실 조금 멘붕이었거든요. 왜냐면 막 뭐라고 했더라? 거기 메뉴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늘빵도 막 다르게 말하고 막 그러니까 순간 멘붕이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좀 내가 생각했던 예능과 다른 그런 느낌이라 조금 어려웠고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남은 이틀 동안은 되게 즐겁게 촬영했어요. 제가 그거 촬영하고 4kg 쪄왔다니깐요.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찌는 살이 3일 만에 4kg가 쪄왔어요.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아이 졸리는 게 아니라 그 원래 그 하품 그거 알죠? 졸려서 하품하는 게 아니라 그 산소가 부족하다 했나? 뭐 그래서 하품을 하는 거래요. 저는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은 시간을 잤기 때문에 졸리지 않습니다. 맞아. 산소 부족.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코가 약간 방금 지금 막혀가지고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눈높이 할래요? 눈높이는 그거 아닌가요? 구몬, 눈높이. 저 그거 두개다 했었는데. 근데 구몬은 하다 끊었고 눈높이는 진짜 오래 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Yes, of course. 저는 진짜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진짜 비행기 볼 때마다 그 생각한다니까요. 아, 비행기 좀 타고 싶다. 어디든 좀 가고 싶다. 너무 부럽다. 막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뭔가 이거 세로로 하니까 카메라가 위에 있잖아요. 댓글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밑에 보고 있는 것처럼 된다. 어디 가고 싶냐고요? 근데 저는 유럽을 안 가봐가지고, 유럽 한번 가보고 싶고, 다 좋아요.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옛날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싱가포르도 좋고. 아, 제가 트리 만든 거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거 사진 찍기 전에 제가 막 뛰쳐나가가지고 수빈이 형이랑 이제 카이 불러와가지고 자랑했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이거 찍어서 올려라 막 이래가지고 네, 찍었어요 이미 이래가지고 올렸어. 요즘에도 키고 자는데 그거 불나진 않죠? 불안 나겠지? 키고 자는데 되게 그 분위기 있고 좋아요. 좀 뭔가 사람 사는 집 느낌. 여러분들은 집에 트리 같은 거 설치했나요? 창밖에 보면은 다른 아파트 그 집은 다 트리가 있더라고요. 낭만 있어. 다 버렸다고요? 근데 저희도 그 옛날에 제가 저희 집에 매년 트리 설치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트리가 진짜 엄청 큰데 그게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아마 저도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내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그 트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어떤 루돌프처럼 생긴 뭐 그런 트리는 아니고 그런 좀 크다란 게 집에 있는데 아마 그걸로 할 거예요. 너무 거슬려서 베란다로 옮겼어. 그치? 조만한 것도 예쁘긴 하던데. 무드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제 방에도 무드등이 무려 두 개나 있고, 트리도 있고, LP판도 세워뒀고, 전 그런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전 그래서 나중에 진짜 큰 이렇게 숙소? 막 그런 데로 이사 가면은 저 그거 해놓을 거예요. 뭐라고 하지? 불 이렇게 나오는 거? 에탄올 맞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저 그거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불멍할 거예요. 불멍. 인터넷 불멍 말고 현실 불멍. 그게 제 목표예요. 진짜 진짜 나중에는 제가 그냥 마당에서 얼마든지 장작 이렇게 해가지고 불멍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낭만 있지 않아요? 벽난로는 아니고, 아, 있어봐요. 아, 이런 것도 못 잡는다. 에탄올 난로? 에탄올 불멍. 맞아, 이거. 바이오 에탄올 난로 실내 가정용 불멍 미니 화로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내 취향이야. 근데 올겨울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엄청 춥진 않았어요. 저 예전에는 막 밖에 있다 들어오면 무조건 전기장판부터 켜고 했는데, 요즘에 전기장판 킬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겨울은 또 추운 맛이 있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춥지 않았어. 눈한번더 올려나? 원래 한 2월까지 눈 오지 않나? 아닌가요? 2월까지 눈 오지 않아요? 지금 몇 도예요? 1도. 1도면 눈.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면 올수 있잖아요. 아, 올해 그거 해야 되는데, 눈사람은 만들어야 되는데. 하하, 눈오리 집게 한 번도 못 썼다고요? 그거 근데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대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 거리,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되게 막 동화 속 거리 같은 그런 거리. 뭔지 알아요? 아, 뭐라고 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막 동화 속에 나오는 왜그 성냥팔이 소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쁜 거리 있잖아요. 막그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막 이런 느낌이죠. 눈 쌓인 거리. 그쵸, 눈이 쌓여 있어야 돼요, 꼭. 아, 이렇게 하면 좀덜 부어 보이네.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오늘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자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자면은 여기 근육이 찝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자요. 근데 오늘 그렇게 잤나 봐요. 에잇. 아, 모자 쓰고 올걸. 실수했다. 저는 항상 잘 때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깰때 보면 이렇게 정자세로 자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의잔친 분들이 저는 되게 예쁘게 잔다고 그랬었어요.
저도요. 그쵸? 뭔가 잠들 때는 이 자세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뭔가 몸도 더 편하고, 뭔가 잡생각도 안 나고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정자세로 깨고 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나름의 빨리 잠드는 그 꿀팁이에요, 나는. 정자세로 자면 안 힘드냐고요? 정자세가 사실 몸이 제일 편하긴 한데, 옛날에는 정자세로도 무조건 잠이 들어, 정자세로 있어야 잠들었는데, 요즘에는 옆을 이렇게, 뭐라, 무슨 잠? 새우잠?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저는 핑크색. 근데 약간 그색좀 빠진 핑크색 알아요? 쨍한 핑크색 말고 좀색좀 빠진 핑크색 알죠? 약간 흰색이 조금 더해진 그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떠 있다고요? 머리가 떠 있는 게 어떤 거지?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떠 있는 거지? 전 자고 일어났을 때가 머리가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하면은 제일 예쁘고 후회가 별로 안 예뻐요. 앞머리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앞머리 관리 를 따로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지? 저는 샴푸, 린스 말리고 끝. 여러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린스를 먼저 해야 돼요? 샴푸를 먼저 해야 돼요? 샴푸 먼저 맞죠? 샴푸가 먼저죠, 여러분. 근데 샴푸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린스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샴푸 먼저죠? 아, 그쵸.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 린스 안 쓰는 사람도 많다고요? 근데 린스를 안 쓰면 머리가 좀 이렇게 뻑뻑하지 않아요? 아, 린스만 쓰는 사람은 또 없고. 린스를 안 쓰면 머리가 뻑뻑하잖아요. 괜찮다고? 아, 샴푸가 좋은 거 쓰면은 또 괜찮다고요? 어렵다. 린스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아,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그냥 뻑뻑한 대로 사는 거지. 아, 오늘 모아분들이 또 VF 또 시골 똥강아지 같다고 또 뭐라 하겠네.
여러분, 저희가 이때까지 2021년에 한 시상식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막 마마 이렇게 말하면 모르고 어떤 퍼포먼스 이렇게 말해야 아는데 가요대 축제가 뭐였죠? MMA는 뭐였죠? 아, MMA에서는 기억난다. 얼음 퍼포먼스. 가요대 축제에서는 뭐였죠? 나쁜 남자. 가요대 축제가 캔디? 아, 가요대 축제가 그 엔하이픈 친구들이랑 한 건가? 여러분, 위버스는요? 위버스 콘은 어땠어요? 저 진짜 위버스 콘하고 저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요. 와. 그때 저희가 거의 한 20몇 분? 23, 4분? 이렇게 풀로 했는데, 어우,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때, 와, 그때 어떻게 했었더라? 그때 인트로 퍼포먼스 하고, 영얼럽 하고, 안티로맨틱 하고, 프로스트 하고, 노를즈 하고, 매직 하고, 매직 댄브 하고, 루저러버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힘든 곡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노를즈를 하고 매직을 어떻게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라면 할수 있지.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그거 하고 나면은 1월 1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와 이걸 하고 내가 1월 1일에는 응급실에 누워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쓰러지진 않았죠. 해냈어요. 역시 사람이 한다면 해. 할수 있어. 차피뱅 하자고요? 안 돼요. 근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비니가 잘 어울리구나. 컴백홈 하면서 비니를 썼는데 저 원래 비니 절대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비니가 생각보다 내가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비니를 조금 한번 어색하더라도 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오빤 노를즈가 좋아요? 뉴를즈가 좋아요? 와닿는 건 노를즈인 것 같아요. 저 항상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수빈연 파트 에이 이거 할때저 진짜 항상 너무 슬프다니까요. 고글셀카. 그래, 이거 말해야 돼. 해명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아니, 핑계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핑계 맞아요. 근데, 자, 그때 이게, 이제 서태지 선배님 이제 커버 무대를 하고, 바로 내려와서 옷을 다 벗,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바로 수정을 보고, 또 저는 머리를 다 이렇게 까가지고 썼으니까 또 헤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옷 갈아입어요, 옷 갈아입어요 이래가지고 다 되게 정신없고 급하니까
저도 셀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옷을 바로 갈아입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 수정을 보다가 제가 소리 질렀어요. 와! 셀카를 찍었다!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갈아입을까 생각도 했는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모아분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귀엽고 멋있고 예쁜 옷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긴 것보다 짧으니까 표정이나 얼굴이 더잘 보이니까 낫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머리가 더 길었을 때 보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확실히 눈이랑 눈썹이 좀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난 근데 긴 머리가 좋아. 개인 취향이니까요.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장발이 조금 관리가 어려웠어서 그렇지, 저는 무대할 때나 그럴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안무 레슨을 좀 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마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시쯤 됐는데, 오늘 이제 밥 챙겨 드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자, 또 간간이 또 사진도 찍어 올리고, 또 이보스도 찾아가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무 레슨 안 다치고 잘하고 올게요. 안녕. 여보.